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이름이 어떻게? 저 이승엽. 이승엽. 아, 네. 승엽 씨. 네. 유명한 야구 선수. 피아노를 야구를 안 하시고. 아, 네. 오늘 그럼 어떤 곡을? 제가 브람스 오프스 118의 여섯 곡이 있는데 네. 그 중에 2번이 인터넷 쪽. 또 여기서 가장 또 여기서 꿀 같은 곡을 또 선택하셨나요? 좀 꿀발라죠. 꿀발라죠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. 정말 아름답게 치실 거라고 믿고 네,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아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아, 너무 감동했어요. 진짜요? 들었죠? 눈물이 글썽글썽. 아 진짜요? 그래도 심취해서 치려고 나름. 아유 엄청 네. 깊이가 느껴졌어요. 깊이가. 아 진짜요? 네 깊이가 느껴졌고 저를 지금 방금 그 함부르크 항구에 그 노을역에 짓는 항구에 날 데려다 줬어요. 네. 고마워요. 아 진짜요? 네. 너무 기분이 좋네요. 그거랑 이제.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한번 둘러볼래요? 우리가 지금 여기 아트센터 인천인데 엄청 홀이 크잖아요. 그쵸? 멋있고 여기가 지금 1700석 정도 되는데 지금 승엽 학생은 사실 우리가 이 고민해봐야 돼요. 우리가 평상시 연습할 때는 진짜 한 2, 3평짜리 작은 연습실에서 그것도 방음대에 있어서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1700명한테 우리를 전달해줘야 돼요. 그런데 약간 승엽 학생 치는 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나는 말이야 어저께 밥을 먹었고 기분이 좋았고 배가 불렀고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. 소리는 굉장히 시선이랑 많이 상호작용을 해요. 이렇게 내가 승엽 씨를 보고 이렇게 전달할 때랑 내가 저 객석 뒤를 보고 같은 데시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파장의 소리가 다르게 전달되거든요. 네. 이 곡을 칠 때도 우리의 시선들 항상 멀리 바라봐야 돼요. 만약 내가 이 거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, 나 지금 작은 지금 연습실 안에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? 터치도 짧아지고 네. 프레이즈도 짧아지고 내 말도 지금 짧잖아요. 그렇죠? 근데 내가 멀리 시선을 둔다면 갑자기 모든 프레이즈들이 파장이 길어지면서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이 돼요. 왜냐면은 우리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 많은 음악하는 학생들이 이런 큰 공간에서 칠 일이 없어요. 연습은 작은 공간에서 하다가 갑자기 큰 공간에 오면은 소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이 여기 안에서 올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한번 저기 멀리를 보고 해봐봐요. 선생님하고 사운드 질이 틀려가지고 아유 피아노가 달라서 그래. 여기 내 얼굴 쪽을 내 얼굴로 네. 소리를 던지나 생각해요. 내 얼굴로 지금 벌써 너무 좋아. 그거 들었어요? 그 아까는 네. 도시래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멀리 보니까 도시래 도시라 이렇게 됐잖아. 약간 이 효과가 있나요 진짜? 이거는 효과라고 말할 수 없고 네. 내가 내 감정을 저 멀리 있는 상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. 지금 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말을 네. 네. 좀 천천히 여유롭게 얘기해야지 들리지.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요. 막. 더 여유를 가지고 한번 해봐. 여유를 가지고 저 네. 멀리 보고 내 얼굴에 쏴줘요 소리를. 아, 알겠습니다.
훨씬 좋아요. 훨씬. 이게 훨씬 더 좋아요. 훨씬 좋아요. 느낌은 좋아요. 박자랑 이런 거는 조금 조정해야 될 건 같지만 이제 음악적인 걸 따지자면은 편안하게. 아, 그냥 평범하게. 너무 뭘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. 보여줄 땐 뒤에 나와요. 아까 그 첫 번째 쳤을 때 영상을 잠깐 여기 보여줘야 될 것 같아. 그 얼굴 표정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걷는 듯한 고뇌에 찬 어깨에 이렇게 1톤짜리 막 그게 있었어. 네. 그 바위가. 근데 그걸 빼고 하물루크가 어쨌든 항구도시다 보니까 무역선들도 고기잡이 배들도 다닌 도시잖아요. 네. 지금이야 모든 기술이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항구 한번 나가면 그 사람이 진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. 왜냐면은 폭풍우에 휩싸이면은 끝나는 거니까.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저녁 시간에 함부르크 항구에 입항을 하면서 그 노을을 보는 거지. 그럼 아 이제 안도의 한숨과 내 인생에 대한 감사함과 그게 약간 함부르크 독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정서인 것 같더라고요. 보니 그 항구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눈을 감고 아 내가 거기 노을역을 보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도 차분해지고 내 맥박도 좀 느려질 거거든요. 여기는 지금 무대이기도 하지만 항구이기도 해. 이제 저기 폭풍에 안 휩싸이고 이제 들어온 거야. 그래서 항구에 펼쳐지는 이제 노을을 저녁 보면서 감사한 거지. 아, 전 살아 있습니다. 여기까지 가고 이제 숨 쉬고 이제 숨 쉬고 피아니시모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똑같은 프레이즈를 지금 세 번 했잖아요. 도시래 이게 세 번 나왔잖아요. 처음에 브람스가 뭐라고 써놨어요? 네. 피아노. 피아노. 피아노 뜻이 뭐예요? 작게. 그 다음 두 번째 도시래 밑에는? 피아노인데 돌체. 그쵸? 네. 피아노인데 돌체인데 피아노인데 더 부드럽게 더 달콤하게. 그러면 피아니시모까지도 갈 수 있는 거지. 네. 세 번째는 뭐라고 적어놨어요? 피아니시모로 적어놨어요. 그렇죠. 피아니시모죠. 그러면은 이제 피아노에서 돌체를 받고 이제 거기서 피아니시모 추가가 된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어떻게 다이나믹 그 크기로 따지면은 피아노, 아 피아노 돌체, 네. 피아니시모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세 개가 딱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. 아, 약간 부족한 거죠. 왜냐면 그 중간에 도시래 이런 데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고 그냥 딱 이렇게 깔끔하게. 아, 네. 네. 지금 진짜로 뭔지 알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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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드리기만 건만. 이제 소리 다시 꺼내고 마치 물살 이는 것처럼. 더더더 이제 크레신도 있잖아. 이제 레가토 이 사람이 적어놨어요.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네. 또 이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적어놨죠? 피아노. 피아노. 네. 여기가 이제 피아노가 있죠? 네. 처음에 이제 피아노예요. 그 다음에 뭐가 있어? 크레션도. 그 다음에 뭐가 있어? 레가토. 이제 어디로 가요? 어디까지? 포르테. 포르테. 그 다음에 에스프레시보. 여기서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지. 막 우는 거예요. 막 복받쳐서 막 집에 못 가가지고. 피아노. 그 다음에 사라지듯이 이제 울음이 다 그친 거지. 그리고 이제 이 곡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 나오거든요. 뭐가 적혀있죠?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크레션도 네. 운 포코 아니마토. 네. 커지고 조금씩 활기 있게. 아,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막 울고 여기서는 이제 좀 진정하고 있다가
렌토. 결국 집에 온 거죠. 네. 온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?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네, 막 그 이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걸 직접적으로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닭살 돋거나 소름 돋지도 않고 네. 너무 이게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? 네. 여기 좀 받고 싶습니다. 네, 여기가 네. 이게 제가 음악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네, 여기서 멜로디가 이게 도돌이표에서 두 번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두 똑같은 게 두 번이 나오면 둘 중에 어쨌든 두 개가 이질감이 느껴지고 네. 치고 싶은데 네. 곡 범위 안에서 네. 근데 사실 네. 그 문제는 네. 이 곡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치면서 똑같은 곡 부분 두 번 나오는 게 많잖아요. 네. 그런데 여기서도 질문 두 번 나오면 꼭 다르게 해야 돼요? 무조건 다르게 해야 되나요? 그런 법은 없긴 하죠. 뭐 예를 들어서 그거랑 똑같아. 오늘 내가 어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. 너무 맛있었어. 또 먹어야겠다. 내일 또 먹었어요. 그 맛이 똑같을 수도 있는데 안 똑같을 수도 있고 또 똑같을 수도 있고 네. 만약 내가 식욕이 있으면 더 맛있을 것이고 내가 식욕이 없다면 맛이 없을 수도 있겠고 네. 그 음악을 여기 비교해서 미안한데 많은 그 도돌이 부분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국가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넣어놓은 걸 수도 있거든요. 이거에 관한 그 책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. 어딜 더 크게 쳐야 돼, 작게 쳐야 된다. 근데 내가 왜 이걸 두 번을 쳐야 되냐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평범하게 네. 두 번째는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네. 감정이 더 애절해서 할 수 있죠. 네. 달랐는데 우리가 아, 저 사람 다르겠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, 저 사람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네. 저 음악이 참 좋은 취향을 갖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. 음악을. 그 다음에는 사실은 비슷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두 가지 계속 두 가지 강조하지만 계속 치면서 건반만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건반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건반만 보지 말고 저기를 보고 아무리 작게 얘기하더라도 근데 그게 우리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소리에도 똑같다는 거. 왜냐면 아까 봤을 때 내가 저기 앞에 서 있었을 때 본인 몸 움직이는 게 되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저절로 이렇게 동작이 커졌거든요. 근데 지금 또 작아졌어. 네, 작아졌어요.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인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악보에 써 있는 거를 활주하게 보고 공부를 연구하고. 목숨같이 네. 우리의 목숨 같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네 아주 너무 수고했어요. 아, 잘했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많은 걸 아니요 저기 나도 저기 감동을 줘서 고마워요. 아, 네, 제 틀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. 네 앞으로 이런 걸 더 다른 곡에서도 적용시켜요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